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서 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의사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는 지난 89년 자궁 내막 시술과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선전해 산모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이런 김 씨에게 시술을 받은 산모는 93년까지 5년 동안 천여 명으로 시술비만 4억 원이 넘습니다. 김 씨는 이듬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5년 만인 오늘 법원에서 사실상 사기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춰서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과한 자궁 내막 시술을 마치 자궁 내막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아들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인 것처럼 선전하는 등 아들을 원하는 부녀자들의 착오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산모들에게 아들을 꼭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여줄 뿐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산모 천여 명 중 2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고 형량도 집행유예에 그쳐서 범죄의 성격상 솜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.